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렐프의 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올린 그 생선 영상, 능성어 오롯이 하는 영상 다 보셨나요? 능성어라는 생선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공유되는 게 정말 기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공유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나온 그 생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급 생선이에요 능성어.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 능성어 살을 가지고, 이 흰살 생선을 가지고 만드는 일본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진짜 심플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일본에는 이런 요리가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하면은요, 시로미자카나노 카브라앙카케입니다. 여기서 시로미자카나라는 거는 흰살 생선, 그리고 여기서 카브라라는 거는 순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앙카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앙카케라는 건 좀 걸쭉한 이런 소스를 위에다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흰살 생선의 순무 앙카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재료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료, 오늘의 메인이죠 요거.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그 영상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르 영상. 자,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흰살 생선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능성어 비싸니까 싼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럭이라든지 광어라든지 이런 걸로 하셔도 되니까 흰살 생선이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짠, 요거는 키쿠라게 한국말로 뭐지? 예, 목이버섯. 목이버섯. 그리고 버섯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거 쓰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순무, 요놈도 오늘의 메인이죠 순무. 그 다음에 새우 이거 쿠르마에비 차새우인데 딱 한 마리 남은 거거든요. 요거 전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싼 새우 쓰시면 돼요. 이게 메인 같아요. 이게 더 비싸네. 자, 짠. 그 다음에 카이와레가 한국말로 뭐였더라, 이게 까먹었네. 이게 순무. 무슨이라 그러네. 이게 다 까먹었다 진짜. 여러분들 댓글로 공유합시다. 예, 카이와레. 한국도 이렇게 파나요? 일본은 이렇게 팔아요. 글쎄 나도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쌉니다. 이게 얼마더라? 이게 한 60엔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싸요. 항수 싸죠? 자, 그럼 요거는 위에다가 토핑으로 살짝 올리는 거니까 이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뚝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린 다음에 요거는 30분 미즈모도시 약 20분 약 10배이니 후에마스. 물에 불리면 20분 후에 10배의 크기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 엄청 커지니까 조금만. 크루마에비 엄청 비싸요 이거 여러분. 이게 한 마리 얼마더라? 이게 한 마리 얼마예요 한국에? 요거 차세요. 누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고급집에서밖에 쓸 수 없는. 아, 그리고 요거는 모래주머니 검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제가 떼냈거든요 아까. 그걸 제가 못 찍었어 영상으로. 자,
요거는요 이렇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떼주세요. 키크라기 목이버섯.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물기 이렇게 닦아놓은 거를 요거 간이 좀 살짝 들었어요. 30분 정도 돼가지고 약간 좀 쫀득쫀득해졌어요. 보세요. 요거를 지금 또 찔 거예요 여러분.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이건 쪄줘야 돼요. 이제 살짝 불려놓은 다시마. 또 많은가 이거? 아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 15분 정도 찔게요. 15분. 자 그럼 여러분 찜통에다가 저 찌는 동안에 얼른 그 안카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분물을 준비해 주세요. 전분물 안카케 걸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에 저는 측전분이 있어가지고 측전분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자 전분 있으면은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소부시. 네. 카소다시입니다. 미림. 미림 조금. 연간장 조금. 그리고 소금. 그 다음에 아까 손질해 놓은 차세요. 차세요가 엄청 비싼데 이게 여기 일본엔으로 얼마였지? 이게 400엔 정도 할 거예요 아마. 400엔 400엔 4,000원 조그만 게 엄청 비싸. 고기버섯. 그다음에 아까 순무. 요거는 다 넣으면 마를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넣을게요. 반만 넣어볼게요. 이 순무가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맛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미림을 조금 더 넣으세요. 그럼 좀 깊은 맛이 나니까. 간을 볼게요. 야 맛있다. 맛있어 진짜. 야 한 번에 간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아까 넣는 거 보셨죠? 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생선에 소금간을 살짝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순무를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풀게요. 오늘은 뭐 빼먹은 거 없나? 맨날 만들어보면 뭐 이렇게 빼먹어 제가. 아 정신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전분이 들어갔으니까 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불을 끄시고 연간장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아우 야 쌍따봉 진짜. 요거 요대로 먹어도 굿이에요 진짜. 자 그럼 요대로 완성.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런 느낌. 약간 물고 낭 정도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간을 약간 심심하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순무의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잘라놓을까? 카이바레. 어 됐다. 자 이런 느낌으로. 어우 향이 좋다. 콤부 향 다시마 향하고 다 익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애비 새우를 좀 위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씩 코밭질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먹방이 필요하니까 좀 양을 넉넉히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아 요번엔 양이 딱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액센트로 카이와레가 좀 들어가는 게 요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혹시 요거 안 넣으시는 분들은 와사비 있죠 여러분. 와사비. 와사비를 좀 넣어주세요. 이게 약간 포인트가 약간 매콤한 맛이 좀 있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카이와레 자체가 약간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넣는 거니까 이렇게 와사비를 같이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얼른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요거 맥주 바뀌었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무알콜 맥주 언제나 싫어. 무알콜 맥주 마시면서 방송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이거 먹어볼게요. 그리고 애비, 이게 새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새우의 우맘이 있잖아요. 그 감칠맛이 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아, 야, 미쳤다 이것도. 좋아. 야, 생선 자체 안 먹었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야, 오랜만에 나왔다. 야, 진짜 맛있다. 같이 일단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 사라고 카이와리랑 그 다음에 목이버섯. 야, 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쌉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매콤맛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먹으면은요 그게 융화가 돼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확 이렇게 매운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살짝.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사비에다가 같이 새우랑 해서 뭐 새우 듬뿍해가지고. 야, 라면. 야, 그리고 목이버섯이 되게 좋아요. 이게 약간 그 목이버섯이 약간 식감 있잖아요. 쫄쫄한 게. 아우, 아삭아삭하다 그러나? 야. 야. 야, 요거는 여러분들 꼭 진짜 와사비 꼭 넣으세요. 와사비. 와사비가요, 그 액센트가 되는 게 딱 좋아요. 그리고 흰살 생선을 제가 소금을 살짝 뿌려놓은 게 뭐냐면 그게 또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흰살 생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감칠맛 있잖아요. 그게 확 이렇게 농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그래서 꼭 여러분들 소금을 먼저 해가지고 만드세요. 한 30분 정도. 아. 야. 애비가. 이게 생선 살도 진짜 맛있지만 그 새우 있잖아요, 여러분. 새우. 이 새우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더 듬뿍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새우 안 깎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가스 향이 깊은 맛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이 순무의 단맛 있잖아요. 요게 제가 미림을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무의 단맛이 확 올라와요. 야, 진짜 이거. 이거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오랜만에 진짜 이마치기가 나와. 이마치기가 나왔는데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요리의 하나인 카브라 안카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